오늘 10월 5일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92W 열대요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높음 등급인 하이를 올렸으며, 높음이란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대로 곧 17호 태풍 라이언 록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10월 5일 저녁 6시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대로 17호 태풍 라이언 록과 18호 태풍 곰파스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에서도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에서 예측하였던 18호 태풍 곰파스와 19호 태풍 남태운이 후지와라 효과로 합체가 되어 슈퍼 태풍이 되어 일본으로 북상한다는 것은 수정되었으며, 그러한 것은 발생 안 한다는 것이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예측입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에서는 19호 태풍 남태운이 11일 다음 주 월요일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975헥토파스칼의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일본 방향, 일본 도쿄를 관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대로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도쿄로 북상 후에 관통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기후현과 이시카와현, 거기에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와카마야마현과 그 미야기현 등에도 연속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 상황 하에서 만약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의 허리를 관통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후로 가라앉고 집안 치마로 상하수도와 가스배관이 파괴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액상화는 대부분 강진 이후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특히 새로운 퇴적층에서 흙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서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2020년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많은 지진들이 2021년 10월 5일 현재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며,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도쿄 상륙과 관통 가능성으로 인하여 최대의 위기를 일본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